뻔했어. 그래서 빨리 시작하자. 좋아. 고민 매점. 아 근데 아까 1교시 끝날 때 뭐 2교시 때 온라인 수업 가는 얘기한다 하지 않았어? 맞아.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황당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뭔지 이제 알아보자. 아 좋아 좋아 좋아. 그럼 뭐인지 한번 뽑아볼까? 너 먼저 뽑아봐봐. 자 통통한 통나무께서 사이버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막힘없이 수업을 진행하시길래 처음에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 분인 줄 알았다. 하지만 알고 보니 책을 그대로 읽고 계셨다. 아 진짜? 책을 그대로 읽고 계셨다. 아 속상해. 아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우리 학교 얘기도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너는 안 그래? 근데 나는 이번 학기 듣는 수업이 뭐 중강의가 뭐 실시간 강의라고 보통 하잖아. 중강의보다는 녹화 강의가 많아서 약간 교수님이 대본대로 하시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. 맞아. 녹화 강의로 하면 보통 내가 듣는 수업들은 화면을 녹화하시고 또 오디오를 녹화하시고 이렇게 뭐 한꺼번에 녹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책 읽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. 듣는 입장에서는. 왜냐면 듣는 소리만 듣는 거니까 거의. 그래서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저는 교수님 입장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도 사이버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잖아. 아 그렇지. 근데 교수님들도 처음이세요. 처음이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기계를 다뤄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맞아요. 그럼 하나 더 뽑아보시죠. 뽑는 김에 뽑아볼까요? 이루다 사랑해님. 끊이지 않는 과제라고. 아, 이 말 진짜 많더라고. 끊이지 않는 과제. 이 온라인 강의로 돌리면서 교수님들이 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. 맞아, 맞아. 과제 양이 많아졌어 확실히. 과제 맞아. 많나요? 과제 많죠. 이제 근데 과제 자꾸 미루니까 이제 더 많아지고 더 쌓이고 이러는 건데. 지금 몇 개 미뤘나요? 세보지 않았는데. 이제 이 온라인 과제의 특징이 그 강의를 다 들어야지만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보통 쓸 수 있는 거라서. 맞아 맞아 맞아. 나 하나 강의는 교수님이 아예 과제가 뭔지 안 알려주셔.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 안에다가 과제를 갑자기 띄워주셔. 아 급 급 등장. 서프라이즈. 그거 안 보면 절대 못 풀 과제. 아 그치 그치. 근데 이런 방식이라도 써야 애들이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효율이 있으니까 나는 그 방법 난 좋았어 솔직히. 맞아 맞아. 이번에는 또 다른 고민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꿀공주 방군님께서 아 이번도 과제 폭탄이에요. 그런데 이분은 교수님만 과제 내주시는 거 아니라고요. 과제 좀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.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맞아요. 과제를 받다 보면 가끔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. 교수님이 나 학교에서 이 수업 하나만 듣는 줄 아시나? 이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느낌 많이 들어서 하나를 드롭했어요. 원래도 작게 듣는데 하나 드롭했어. 그래서 아 진짜? 이제 졸업하려면 계절학교 학점 그래가지고 계절학교 쉽지 않은데 저는 솔직히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좀 온라인 수업이 안 맞아요. 현강파라가지고 사성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냥 막 집에서 켜가지고 그렇지. 들어야 되고 과제 제출해야 되고 전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좋은데 맞아, 맞아.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좀더 그 잡아주는 그 환경과 그치, 그치, 사람과 교류하는 환경이 갖춰져야 좀 해! 나를 봐! 이런 게 좋다고 이런 말이에요. 그래 누워줄게!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교수님과 교류가 있었으면 맞아, 좋겠다. 맞아, 맞아. 근데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학생들과 교류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강의의 진행에 있어서 좀더 매끄럽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다들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2학기부터는 온라인 강의와 대비돼서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. 보고 싶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의 황당한 일 잘 알아봤고요. 그럼 또 온라인 수업에도 황당한 일이 있지만 또 저희가 2학기가 되면 대학교에 갈 직접 갈 예정이잖아요. 그렇지. 그럼 또 거기서 맞아요. 황당한 일 많잖아요. 네. 다녀보셨잖아요. 맞아요. 여기서 네. 황당한 일이 결국 대학 생활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과연 대학 생활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그 고민 들어보러 가보실까요? 가자 가자! 그럼 이제 바로 대학 생활에 대한 황당한 일 뽑아봅니다. 좀 기네?
느낌표가 가득해요. 너무 화났어 이분. 스카님께서 아 교재 안 사도 된다고 해서 진짜 안 샀는데 갑자기 교재 속 내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 정말 화나셨답니다. 교수님 듣고 계신가요? 네. 아 이런 경우가 아 저도 이거 온라인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이게 요즘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 교재는 보통 대학교 주변에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교재가 없는데 갑자기 사야 된다? 그럼 대학 주변에 안 사는 사람들은 급하게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. 아 교재 속에 없는 내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과제를 보내주시면 좀 난감하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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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 뭐 이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? 사실 주변에 이런 수업이 들으면 먼저 들은 학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어떤 책 필요하냐 아니 뭐 이 책이 꼭 필요하냐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저는 그 에브리타임이나 그런 데 보면 뭐 강의 평가라든지 그런 정보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. 있죠, 그런 있죠. 걸 좀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미리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가자. 보자 보자. 닉네임이 굉장히 길어요. 어디 한번 해봐요. 어제까지만 해도 샌액희였는데 님께서 아 일과분이시구나. 팀플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까지 조사한 자료 보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복붙해서 보내던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. 요거는 좀 프리라이더의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네. 맞아. 나는 좀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팀플을 하는데 인터넷 기사만 하나 딱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잖아? 그러면 더 힘들어. 그 다음 사람 입장에선 더 힘든 이유가 그치 그치 이 사람이 노력해준 그거 그 부분을 너무 건드리지 않으면서 팀 과제 퀄리티는 올려야 되니까 그 중간을 맺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. 아 그치 그치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어? 라고 물어보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약간 독박 쓰듯이 다 하는 게 좋은가? 나는 조금 이것도 너무 좋은데 아 요 부분도 혹시 조금 더 찾아봐 줄 수 있어? 하면서 그러니까 부탁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솔직히 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훨씬 좋은 방법이 서로에게 좋다. 맞아. 그치 그치 그치. 또 뭐 팀 분위기가 좋아야 팀 과제가 완성적으로 마무리가 되니까. 지금까지 대학생활 온라인 강의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아 저는 참 이게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실 온라인 강의도 저희도 생소하고 교수님들도 생소하고 되게 많이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일단 빨리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네, 저희 캠퍼스에서 꼭 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지난번에는 대학생활 얘기해봤고 오늘은 또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서 황당한 일 어떤 거 있는지 많이 들어봤어요. 맞아요. 이게 다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쵸. 진행인데 앞으로도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이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다 하면 정말 언제든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서 얘기를 전달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보내주세요. 멈췄어. 나 다음 시간 뭐지? 다음 시간? 뭐지 뭐지? 체육 체육. 아 빨리 옷 챙겨 옷 챙겨. 빨리 갈아입어야 돼. 아 근데 나 제일 싫어 나가는 거. 아 나 좋은데.